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난달에 말이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징계 그 제가 받은 날,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받은 날, 청와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뜨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도 취재하고, 전부 뜨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딱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추미애는 결국 실제로는 경질 당했다. 그만둬하고 장관직을 면하게 딱 위에서 면, 아주 바꿔버렸다. 아주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체면을 위해서 그냥, 봐줘가지고 혼자 사의를 표명해라. 춘추관 가서 사의를 표명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은 해놓고 추미애가 대통령 앞에서 대답해놓고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뿔 따고 나서 그냥 그대로 청와대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소위 몽니를 부린 셈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그 청와대에서 사의 표명하겠다는 그런 추미애 법무장관 자진 사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상 나가 하는 사퇴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에서 아주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아직 추미애가 청와대 사직서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 수가 있냐. 대한민국에 어떻게 법무장관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의 발표 당일날 사표가 처리되고 곧바로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원래 원안입니다. 예를 들면 조국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추 장관의 사의를 밝힌 게 맞습니다. 몇번 밝혔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확인해 줄수 없다는 거뭘 암시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사표는 사의를 밝힌 게 맞다.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게 맞다. 근데 사직서는 제출 안 했다. 했다. 그거 밝힐 수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나 지금 나오고 있다 혼자. 이건 대통령이 항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의를 밝히고 경질하고 후임 법무장관을 세웠다면 그는 분명히 장관이 바뀐 건데, 바뀐 건데도 나가지도 않고 말이죠. 법무부 차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참 무서운 추미애 공화국도 아니고 말이죠. 추미애 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종합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한 결과 추 장관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를 받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전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상황, 인적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 이 연말이고 하니까 뭐 등등 뭐 이런 얘기를 설명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교체 다 한다. 언론에도 많이 났듯이 교체를 하지 않, 한다, 뭐 이런 뜻을 밝혔을 겁니다. 그랬더니 추 장관은 딱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못 나간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문 대통령 경질하겠다! 그럼 바꾸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추 장관은 그때야 문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종합적인 취재, 조선일보 취재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임명권자가 물러나 달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데 거부를 하다니요? 이게 항명이죠. 그러자 문 대통령 그럼 경질하겠다 하는 뜻을 밝혔다면 너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때야 문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여걸입니다. 그 진짜 걸입니까? 진짜 정치적 여걸은 과거에 대한민국에 많았습니다. 이명신 여사라든가 또는 박순천 여사라든가 훌륭한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 추미애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유명합니다. 거꾸로. 그분들처럼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게 아니고 걸물처럼이 아니고 이분은 완전히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아니 대통령이 사표를 내라 했으면은 어? 사의를 표명해라. 아, 이제 그만두라. 요번에 그래서 사의를 스스로 나가는 걸로 좋게 하자 했으면은 감지덕지하고 가서 춘추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의를 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겠다 하고 뻗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문 대통령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경질하겠다 나온 거. 그 박범계가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정도 했으면 후임 장관이 있으면 물러나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뻗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지요.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그 개면쩍고 그 민망스러운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 흔히들 표현할 때 후안무치라고 표현해도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발표하는 과정도 순탄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의 표명했다, 뭐 그만뒀다 하는 것도 이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잡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과 얘기가 끝난 뒤에 원래는 이제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로 가가지고 춘추관 거기에 들려가지고 본인의 거취를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의 표명하고 나의 길을 가겠다 하고 좋게 아름답게 해주려고 이렇게 다 제공을 했던 모양인데 춘추관으로 가라고 했던 모양인데 100% 자진 사퇴 모양새 갖춰준 거죠. 그랬는데 추미애가 당초 약속과 달리 처음에는 그러겠다 해놓고 청와대를 훌렁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춘추관으로 가야 될 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될거 오른쪽으로 나가서 정무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통령에게 항명이고 대통령을 무시한 거죠. 대통령 요구에 불복하겠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가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 뭔가 저 무소불위한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고 만약에 뭐 하면은 그냥 한번 난리를 칠 것이다 한번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들 언론에서도 하고 뭐 그냥 사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었다. 그 성정의 문제는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아주 뭐라고 그랬냐면 추미애 사태를 공식화를 여러 번 시켰습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표를 하고 한 번만 한게 아니죠. 여러 번뭐 사의 표명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법조인들은 뭐로 보냐.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 장관이 딴 얘기를 못하게 쇠기를 팍팍 박은 것이다. 여러 번 표명한 걸로 봐서. 그날 이후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서 추 장관 사퇴를 여러 번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본인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추 장관은 사직서 제출 등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떤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에 권력기관 개혁 3법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자진 사퇴할 사람의 행보로 보기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몇 시간 뒤에 그만둘 사람이 몇 시간 뒤에 바로 올라갔으니까 청와대. 그러면 몇 시간 뒤에 봐야 될 사람이 그만둬야 될 사람이 자진 사퇴해야 될 사람이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잘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렸죠. 잘렸다는 얘기가 이제 거의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초에도 추미애 사퇴론이 여권 핵심부에서 제기됐다가 사그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세균 총리가 국무회의 직전에 추 장관을 불러가지고 10분간 독대를 하면서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당시 정 총리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하고 동반 사태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추미애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윤석열이 나가야지 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황당한 사람이죠. 이 황당한 어떤 모습을 보인 거죠. 지금도 장관입니다. 대통령은 그를 바라볼 때, 그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이달 말까지는 표면적으로 장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장면이 국민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때부터 추 장관은 uncontrollable,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통제불능인 사람. 그런 사람 있죠. 통제불능.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인본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없는 경우를 흔히 uncontrollable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컨트롤이 안 되는, 컨트롤을 할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뭐 그런 얘기죠. 소위 컨트롤, 설득이 될수 없는, 소위 이렇게 소위 컨트롤 탑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또 얼르고 치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시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원래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다 알았을 텐데 왜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나는 임명권자 마음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아, 저 사람이면 윤석열 죽일 수 있겠다. 쫓아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은 언컨트롤러블이 매력으로 보인 건지 아니 왜그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어? 거기다 다 알았을 텐데 옛날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하고 또뭐 등등 일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삼보일배 뭐 등등 뭐 그러면 그 캐릭터를 다알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것은요 이 정권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정권의 트러블 내부 트러블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항명할 수 있습니까? 임명권자가 언컨트롤러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장관으로 세웠을까요? 보통 임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러블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컨트롤러블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언컨트롤러블이 아니고 100% 컨트롤러블입니다. 그런데 왜냐? 임기가 내년 7월 달까지 못이 박힌 바로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직이 중앙수사기관장 헌법이 얘기하는 그런 임명권자의 그 임명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 발생이 되면은 나가지만 하자가 없다. 그래서 법원 판단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은 항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잘못된 항명도 법이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도 마셨습니다. 자, 직무배제 시켜도 법으로 할수 있는 거지만 안 하고 다 오케이.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의 소신을 그대로 지켜나간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자기는 스스로가 길을 걸어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오늘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 장관 임기는 없습니다. 장관 임기는 오늘 임기에는 오늘 임명했다가 오후에 대통령이 봐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만두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진 이저 대한민국의 그 무리를 가장 많이 끼쳤다는 이런 장관 세상에 없습니다. 전후 후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관을 결국
나중에서 이제 민주당, 이제 여권 관계자가 민주당 대표 때부터 추 장관은 언컨트롤러블로 불렸다 하면은 이미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불렸는데도 왜 저기다 법무장관으로 데려갔을까? 이거는 대통령의 실패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권 관계자가 민주당 대표 때부터 추 장관은 언컨트롤러블로 불렸다 하면은 이미 다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죠? 다 알았죠. 이번에도 청와대 그래서 영이 안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지금 기대고 있는 건 강성 친문 지지층 때문에 청와대도 추 장관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바꾸자 하는데 자기가 뭔데? 아니 추미애가 대통령입니까?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지고 이제 책임론이 불거진 것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추미애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그 자리에 있는 게또 낫다는 계산도 청와대가 또 했다는 말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요지경 속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논리가 통하지 않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차분한 어떤 합리적 사고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금 적절한 것인지 아주 부적절하죠. 지금 추미애가 걸어가야 할 곳은 딱한 군데입니다. 지금 그 휘하에 있는 동부구치소 저 전염병 확산 딱 밀폐시키고 밀접시키고 밀집된 그 대형 속에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자는 직무유기한 그런 한 번도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았던 그때까지 이분은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 지금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입장인데 저렇게 장관에 뻗대고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 별명은 뻗대는 장관, 뻗댄 장관. 그렇게 되겠네요. 네. 세상 참. 청와대도 답답할 때가 생겼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답답할 때가 생기고 대통령도 참 기분 그렇게 평온하지 못하고 씁쓸하겠네요. 네. 이런 장관을 임명을 왜 했는지 또 임명을 했으면 대통령 말에 항명을 하면 안 되죠. 나가달라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무엇을 가지고 뭘 믿고 저렇게 뻗대고 있는 것인지. 요지경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또 시장경제가 숨쉬는 바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성장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산업화를 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이런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또 오늘의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